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아 맛있다. 옆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옆자리 삼촌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본사에 와가지고 구름이 대표이사님과 개발팀 그리고 구름이 직원분들을 만나서 구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단 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이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구름이 웹 개발자 강석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이에서 개발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랑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이제 내 옆자리 남자 채널에서 구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의사항 한 잔씩 드려보겠습니다. 긴장을 해보세요. ASMR 추가 이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이거 계속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은 개발팀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오래 안 해도 되겠죠. 오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이 많이 끊기는 문제 과감하게 다음 달에 1억을 투자를 해서 1억을 투자를 1억입니다 1억 1억을 투자를 해서 이 서비스 안정화 시키는 서버나 그런 것들 다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대규모로 구름이 UI 다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지금 글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네.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의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헤이러버님 이거 뭐 재밌는데 새치기 기능 완화. 방장님 안 계시는 새벽엔 엄청 심해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빈칸이 없이 차차 채워지는 그런 약간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가 되면 요 헤이러버님께 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개발자분들께서 그 자발적으로 이제 야근을 하신다고. 아 회사에서 시키는 건 아닌데 대신 시청자분들이 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만 좀 시켜주세요. 댓글 보니까 주말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개발팀에 항상 감사하죠. 안 자리를 줘도 평소에 혹시 이런 말씀을 대표님께 자주 하시나요? 전혀 자주 해주십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일 잘하는 직원이네요. 개발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구름이 좀 팀워크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팀워크를 체크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긴장됩니다. 제가 후임이다.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주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오. 짜장입니까? 대표님! 짜장.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아 맛있다. 아 대표님하고 이 막내 직원분하고. 아 그런 거 맞아요. 바다 산 하나 둘 셋 산. 아 이거 대표님과 이제 아 바다 산 다 좋은데 산은 구름에 가까운 곳. 아 근데 바다는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름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다른 산에서 보는 느낌과 달라서 제가 그래서 바다를 좋아. 아직 그 개발팀 분들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만 계셔가지고 바다 산을.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양념. 아 제가 마음으로 해야 하려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란 완숙 계란 반숙 하나 둘 셋. 반숙. 제가 틀렸나요? 반숙죠. 그러면은 이게 스코어가 4대 1이네요, 4대 1. 저희는 원 밸런스 한 게.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좀 보너스로 세 문제를 더 준비했습니다. 구름이, 예림이. 하나, 둘, 셋. 구름이. 오. 캠스터디, 메가스터디. 하나, 둘, 셋. 캠스터디. 화상 채팅, 화상 연고. 하나, 둘, 셋. 화상 채팅.
화상 채팅, 화상 경고. 마지막에 결국엔 마지막에 맞춘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역시 팀워크가 잘 맞는 걸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팀에서 이제 혹시 카메라가 있으시니까 대표님께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그럼 제가 없어야 되는가요? 대표님 저희 항상 이렇게 같이 바쁘거나 바쁘셔가지고 자주 있기는 힘드신데 올 때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가 한번 크게 개편이 되면은 그 보답에 저희가 이제 쭉 이제 나름 계획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화끈하게 한번 놀았으면 그거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완벽히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직원분들에게 혹시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면은. 저요? 저는 건강 잘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밤새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서 본인들의 역량도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 또 하는 만큼 우리 사용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건강이기 때문에 잘 챙겨가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팀과 대표이사분께서 이제 구름이 유저들에게 공부하신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준비한 건 없는데 여기 글을 보면서 방금 좀 지 서비스를 계속 저희가 개발하는데 힘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박민아님이 구름이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곳에 뿌려졌으면 좋겠다고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이제 편안한 이점을 많이 느끼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이제 앞으로 그거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개발 고도화시켜서 이런 문제 다른 문제들 같은 것도 다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패치하거나 이제 사용자들 반응 보려고 가끔 유튜버도 보고 사용자들 반응을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좀 구름이 직원들 머리 색깔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머리 색깔 다 까봤습니다. 저도 뭐 말씀을 드리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곳에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썼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을 하니까 선한 기업이 잘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구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정말 우리 조카 아니면 내 아들 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뿌려지게 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이게 좀 꼰대로서 또 하면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꼭 뭔가 합격을 하고 뭔가를 하고 뭐 그런 게 또 저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살아가고 어떤 게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과정 되게 힘들고 막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많이 느꼈던 것들이 있어.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과정 자체에서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얻는 게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너무 꼰대 말을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름이 본사에서 직접 대표이사분과 개발팀 분들을 모시고 구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구름이 캠스터디를 쓰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좀 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름이 공식 카페에 들어가셔서 구름이에 많은 건의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해. 여기 있는 분이시죠? 아니야. 신이 안 넣어주시죠? 여기에 넣어주세요. 여기에도 넣어주세요. 대본한 커피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넣어주세요. 여기도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구름이었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 같이. 대봉주봉 빠꿍. 화이팅! 구름이 화이팅! 구름이 화이팅! 옆자리 남자 화이팅! 옆자리 남자 화이팅!
한번 맞춰도 돼.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 크기가 났는데 얘는 정말 텍스트가 좋았네. 아, 아 오랜만이라네. 아무도